step one, wake up early, gonna rise with the sun. Step two, get some good, some food in you. Step three, think real hard about what you wanna be. Step four, fuck everybody, just do your thing. Wake up, today's gonna be a good 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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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t your affirmations. 안녕하세요. 저는 책에서 인생의 당분을 찾아드리는 서당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5일 동안 제가 매일매일 독서 탁구를 하는 모습을 촬영해봤습니다. 5일 동안 하루에 한 권씩 완독하면서 촬영한 영상과 함께 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5월은 계절의 여왕이면서 사랑이 가득한 가정의 달이잖아요. 그래서 저의 이 독서 다이어리에서 사랑에 관한 문장들을 골라서 지금까지 책을 읽으면서 느꼈던 것들도 조금씩 양념처럼 첨가해서 이야기해드릴게요. 사랑에 관한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상식 테스트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지금까지 가장 많이 팔린 베스트셀러가 무언지 아시나요? 아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요. 맞추신 분들, 네, 본인이 생각하시는 그거 맞을 거예요. 제일 많이 팔린 책은 성경입니다. 그럼 바로 두 번째로 가장 많이 팔린 책이 뭔지 아세요? 이거는 모르시는 분들은 많지만 제목을 들으면 아, 그 책! 하실 거예요. 그 책은 바로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 힌트 드려볼게요. 뮤지컬로도 만들어졌고 영화로도 만들어졌고 책도 아이들을 위해서는 이 책 원 제목이 아니라 좀 더 쉬운 제목으로 바뀌기도 할 정도로 버전이 엄청 다양한 책이에요. 네, 맞추신 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바로 레미제라블입니다. 빅토르 위고라는 프랑스 작가가 쓴 레미제라블인데요. 아마 어렸을 때 읽어보신 분들은 장발장이라는 제목으로 익숙하실 거예요. 우리가 사랑을 세 가지로 구분하잖아요. 첫 번째는 아가페 사랑. 이건 신이 인간에 대한 사랑과 부모가 자녀에 대한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을 아가페라고 하죠. 두 번째 사랑은 에로스입니다. 에로스는 성적인 욕구를 가지는 상대와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는 플라토닉 사랑이라고 하죠. 보통 우정을 이 사랑의 범주에 넣는데요. 레미제라블에선 이 세 가지 사랑의 형태가 모두 나옵니다. 주인공 장발장이 자신의 수양딸 코제트를 위해서 수많은 희생의 장면을 레미제라블 중반부부터 그 끝나기 전까지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전에 또 폐병에 걸려서 죽게 되는 팡틴이라는 여자 캐릭터가 나오는데요. 이 여자분이 코제트의 친모예요. 그래서 이 판틴이 점점점 코제트를 자기가 직접 키울 수 없기 때문에 돈을 계속 보내는데 이렇게 무조건적으로 요구하는 거, 코제트를 맡아준 테나르디에라는 그 곳에서 요구하는 거를 걱정하면서 무조건적으로 보내주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면서 판틴은 부유한 여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자신의 머리카락도 팔고 치아도 팔고 결국에는 자신이 팔 수 있는 모든 걸 팝니다. 그러다가 병에 걸려서 죽음에 이르는 장면이 나와요. 장발장과 판틴을 통해서 코제트에 대한 부모의 그 무한한 사랑을 보여주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또 그 전에 초반부에 디뉴의 주교라는 캐릭터가 나오는데 이분이 바로 그 장발장에게 은초대를 주신 분이에요. 모두가 장발장이 전과자이기 때문에 여관에도 돈을 낸다고 한데도 못 들어오게 했거든요. 근데 디뉴의 주교님은 그런 거 상관없이 따뜻한 음식을 주고 잠자리를 제공해 줬어요. 근데 장발장이 욱해가지고 또 거기서 은그릇이랑 막 이런 거 훔쳐서 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경찰한테 잡혀서 왔는데 디뉴의 주교님이 제가 준 거예요. 왜 은초대는 놓고 갔습니까? 하면서 은초대를 줘요. 그러면서
그렇게 용서받고 사랑받음으로써 장발장이 변화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약간 아가페적인 사랑이 또 나오고 그 다음에 중반부부터는 코제트, 그 장발장의 수양딸이 예쁘게 잘 자랐단 말이에요. 근데 코제트를 눈여겨보던 친구가 코제트에게 반해요. 마리우스라는 또 남성 캐릭터가 나오는데 둘 사이에 사랑이 나옵니다. 이거는 에로스적인 사랑이잖아요. 그리고 또 마리우스의 친구들과 같이 이제 혁명에 참여를 하는데 이 친구들과의 우정의 형태가 또 나옵니다. 그래서 장발장은 이 세 가지 형태의 사랑이 나와요. 아무래도 이게 여태까지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가장 많이 팔린 책이라고 하니까요. 사람들이 어떤 형태든 사랑이라는 그 주제 자체를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어느 곳에든 어느 영화든 사랑이란 주제가 녹아 들어가 있으면 감동을 자아낸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감동을 받고요. 그런데 이 사랑이라는 감정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2000년 전의 위대한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니코마코스의 윤리학이라는 책에서 사랑은 성품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사랑도 습관이 될 수 있는 거죠. 많은 성공한 사람들이 습관이 성품을 형성하고 성품이 인생을 만든다고 하잖아요. 그럼 우리도 사랑을 더 자주 표현하고 나눔으로써 우리의 인생을 사랑이 가득한 인생으로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사랑은 대체로 나눌 때 기쁨이 더 크다고 하잖아요. 그럼 사랑을 나누기 위해선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제일 첫 번째가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사랑이 없으면 다른 이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랑이 없잖아요. 나 자신을 사랑하라는 말이 이기적인 사람이 되라는 뜻이 아니고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라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사랑할 줄 안다는 것은 자존감이 높다는 뜻도 되죠. 요즘 가스라이팅이라는 단어가 화제인데 저는 자신을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는 사람은 스스로를 가스라이팅한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쓸모없는 존재라고 느끼게 해서 부정적인 생각들이 선택하는 것을 거부할 수 없게 하는 것이죠. 책에선 사랑에 대해 어떻게 이야기했나 볼까요? 월든의 작가 헨리 데이비드 소로는 가난할 망정 당신의 삶을 사랑하라. 사람은 심지어 구빈원에서도 유쾌하고 흥분되고 영광스러운 시간을 보낼 수 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에서 또 이 대목을 읽으니까 가난한데도 유쾌하셨던 분이 생각나네요. 가난할 뿐만 아니라 진짜 비참했죠. 바로 죽음의 수용소에서를 쓰신 빅터 프랭클 박사님이십니다. 그분은 2차 대전 기간 동안 나치의 유대인 수용소에 수감되었었지만 삶을 사랑하는 긍정적인 태도로 그 시간들을 견뎌내셨고 심지어 농담이나 웃음이 생존에 도움이 되었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자, 현실적으로 직시해봅시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 나치 수용소에 갇힌 유대인들보다 더 비참한가요? 거기서도 생존하신 분들이 있고 그 후에도 엄청 성공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가졌던 그 비밀이, 그 비결이 엄청난 분화, 엄청난 지식이었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분들은 그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태도를 잃지 않으셨고 또 자주 웃으셨다고 해요. 지금 당장 한번 웃어보세요. 그냥 웃으려고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본인 자신에게 하이파이브 해줘보세요. 잘했어. 잘하고 있어. 칭찬 한번 해줘보세요. 본인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부정적인 생각들을 내려놓으시고 그 생각들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 본인의 긍정적인 면을 한번 바라보려고 해보세요. 솔직히 상상해보세요. 고되게 노동을 했어요. 죽 하나 먹고 하루 종일 버텼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거기서 땅굴을 파라고 해서 땅굴을 파고 있는데 옆에 가스실에서는 연기가 피어 올라옵니다. 그리고 툭툭툭툭 이렇게 사람들이 쓰러지는 소리가 들려요. 그러고 나서 이제 나치 대원이 끼익 문을 열면서 자 끝났어 데려가 이러면 뭐 해야 돼요? 내가 그 시체를 날라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저 사람이었어. 오늘 가스실에서 죽은 사람은 저 사람이지만 그 사람과 내가 바뀌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삶을 매일매일 겪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한다는 게 엄청나게 대단한 건지 보이시죠? 사랑하는 사람도 없고 내 옆에는 죽어가는 시체들만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옆에서 같이 잠자던, 같이 밤에 벼룩 잡고 있던 친구가 내일은 가스실에서 사라질 수도 있고 그 친구 대신 내가 사라질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런 분들도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함으로써 내 오늘의 삶을, 이 하루밖에 오늘 마지막일지도 모르는 그 삶을 가치 있게 만들려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특히 빅터 프랭클 박사님은 여기서 자기가 살아나가면 할 것들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하셨어요. 그 원고를 쓰는 거, 자기가 끌려오기 전에 쓰던 원고를 마치는 거, 그 원고를 빼앗겼거든요. 나치 대원들한테. 그래서 그 원고를 다시 완성하는 거, 이렇게 자기의 삶의 의미를 스스로 찾으셨습니다. 그래서 빅터 프랭클 박사님은 그 얘기를 하세요. 삶의 의미는 찾는 게 아니라 내가 결정하는 거라는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분이 가장 강했던 게 뭘까요? 그게 뭐냐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나는 중요한 사람이다. 나는 이 세상에 남겨줄 교훈이 있다. 이런 걸 계속 생각하셨단 말이에요. 본인의 존재 자체에 대한 사랑이 되게 컸어요. 그래서 그 사랑이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하고 웃게 하고 이 상황에서 자기가 정신적으로 이겨낼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았단 말이에요. 이분은 심리학자이기 때문에 본인은 그걸 알고 계셨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살아나신 분들이 많으십니다. 많은 분들의 인터뷰를 듣다 보면 자기가 생존해야 된다는 그게 되게 컸어요. 그래서 항상 그 상황 속에서 생존에 대한 생각들을 하신 거죠. 그리고 동료들을 서로 돕고 그렇게 힘든 상황에서도 그렇게 해서 사랑을 나누고 서로의 온기를 나누고 그렇게 버티셨습니다. 여러분 객관적으로 보세요. 우리가 처한 상황이 그때보단 낫잖아요, 솔직히. 저도 그래서 힘든 일이 생기거나 마음에 스트레스가 올라오거나 불안감이 엄습해올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아, 나 이제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이 들 때 이 빅터 프랭클 박사님을 생각해요. 진짜 말도 안 되는 그 상황에서 버틴 사람도 있어. 내가 이 상황에서 못 버틸 게 뭐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빅터 프랭클 박사님과 동시대에 활동하셨던 아들러 박사님은 인생을 실패하는 이유는 사랑이 없어서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인생을 지지 않을 용기라는 책은 제가 또 리뷰를 한번 했잖아요. 거기 보시면 역시 비슷해요. 빅터 프랭클 박사님도 긍정적인 태도, 그 다음에 사랑이 가득한 태도를 중요하게 생각하셨고 이 아들러 박사님도 긍정적인 태도를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인생에서 경험하는 모든 실패의 원인은 자기밖에 모르는 것에 있다. 나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익을 중요시하는 것, 받은 것보다 많은 것을 상대에게 주는 것, 그것이 행복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다. 자, 사랑이라는 것은 결국 내가 받을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상대에게 주고자 하는 것, 내가 줄 수 있는 게 뭔가 고민하는 것, 이게 사랑이에요. 어떤 뭐 거창한 게 아니란 말이죠. 자, 그러면은 나누는 것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또 나오니까 또 제가 다른 책 한번 인용해 볼게요.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유명한 자기계발서 린치핀에서도 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린치핀 안 읽어보신 분들은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제가 린치핀 리뷰도 앞에 했거든요. 한번 보세요. 권력은 주는 것이지 받는 것이 아니었다. 선물을 주는 행위는 그 사람의 존재를 꼭 필요하게 만들어준다. 선물을 발명하고 예술을 창조하는 일은 시장이 요구하는 행위다. 그러니까 제가 누군가에게 선물을 준다는 건 시장이 요구하는 행위예요. 세상에 쓸모있는 사람이 되고 싶은데 어떻게 될 수 있는가? 그거는 제가 세상에 선물을 주는 거. 그거라는 거죠. 그럼 그 선물을 왜 주냐? 그거는 사랑의 마음이 우러나오기 때문인 거죠. 제가 어떤 타인에게 더 좋은 것들, 더 좋은 경험, 좋은 가치 들을 경험할 수 있게 또는 그것들을 발견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것 자체가 선물입니다. 자, 꿀단지 여러분, 제가 이렇게 사랑에 대해서 철학적으로, 자기개발적으로 또 역사적으로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요. 제가 마지막에 강조하고 싶은 건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여러분의 부모님께는 이미 선물입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이 태어난 그 순간에 정말 정말 기뻐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안도하셨을 거예요. 여러분이 건강하게 태어난 것을. 그래서 이미 여러분은
부모님께 꼭 필요한 존재입니다. 왜냐면 여러분이라는 존재로 그 여러분의 부모님께 선물을 드린 거거든요. 자, 여러분, 어버이날은 비록 5월 8일 하루지만 5월은 평소보다 부모님과 또는 자녀들과 좀 더 사랑이 가득한 한 달을 보내보시는 건 어떤가요? 여러분과 부모님의 관계에 사랑이라는 요 양념을 조금 더 첨가해보시는 건 어떠세요? 저도 그러고 싶어서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치도록 할게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기적만 가득하기를. 서당이었습니다. 서당.